건물만 200평. 마당까지 다 합치면 축구장 8개. 천장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열쇠 내가. 우와! 대박! 대박!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오늘은 친일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친일파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완용이죠. 오케이. 또 누구요? 이정재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단 말이야!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친일파. 일본 관리조차 명품 친일됐어! 칭찬까지 받았던 인물. 알게 되면 정말 치를 떨게 될 그 친일파를 만나러 가봅시다. 따라오시죠. 여기는 그 경복궁 기준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의 왼쪽에 있는 서촌. 일단 명당 기운 안 느껴지세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명당이었냐면 저 앞에 보이는 저 인왕산. 경제 전선이 그래서 인왕산에 또 비가 온 직후에 인왕산을 그린 거거든요. 산 멋지죠? 이 동네 옛날부터 좀 높은 분들이 많이 사셨겠네요. 이완용과 오늘 주인공이요. 자, 여기 통인시장에 왔습니다. 서촌을 대표하는 재래시장이죠. 통인시장을 거쳐야지 오늘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떡볶이 먹으면서 오늘 주인공이 얼마나 나쁜 삐인지 말씀드릴게요. 저게 바로 이제 통인시장의 명물이 기름떡볶이거든요. 드셔보셨어요? 대전에 저런 거 없죠? 네. 서울에 있어요. 오, 오늘 주인공 욕은 할 수가 없고 하여간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를 할 건데, 일단 윤덕영이란 사람이에요. 윤덕영이란 인물이고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이제 일본이 아예 이제 조선을 먹자, 1910년도에 이제 국권을 강탈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일본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조선은 일본 거 됐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옥세를 찍어야 돼요.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창덕궁에서 열립니다. 그때 원래는 순종이 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기겠습니다. 옥새 땅 찍고 끝나려고 했어요. 또 순종은 그러려고 했어요. 여기 찍으면 되나요? 했는데 순종 효황후라고 해가지고 뒤에 병풍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거 도장 찍으면 대한제국이 일본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펑펑 울면서 뛰어나가서 순종이 찍으려고 하는 옥새를 빼앗아가지고 치마 속에 감춰요. 아무리 그 자리에 있던 친일파들이라고 하더라도 안 여자가 치마 속에 옥새를 숨겨놨는데 치마를 들치고 뺏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쩌지 이거 낭패다 이거. 윤덕영이 가만히 써보시오. 내가 하겠어. 치마를 들치고 그 안에 있는 옥새를 뺏어. 이런 와! 뺏어서 강제로 옥새를 찍게 합니다. 그 순간 대한제국은 망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한 인간이 윤덕영이에요. 자, 이제 통인시장에서 나와서 저희는 자 오른쪽으로 도시면 됩니다. 이제 송성원터라고 해가지고 소나무가 있고 이제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기서 많은 문인들 시를 읊었던 그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런 데를 친일파가 다 먹은 거예요? 친일파도 그냥 친일파가 아니에요. A급 친일파가 다 먹어버린 거라니까. 여기가 옛날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벽수산장이라고 해서 조선의 아방궁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작가님 몇 평 사세요? 38평. 윤덕현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200평. 일단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어요. 마당까지 다 합치면 축구장이 8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천장에 수족관이 있었어요. 어떤 친일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또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1917년도에요 마지막 퍼즐을 끼워야 돼. 고종이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왕한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일 합방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종이 그것만큼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완용이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가서 반협박을 해. 도쿄 가시라. 나 그것만큼 절대 안 돼. 그때 윤덕영이 등장해. 이완용 선생 그걸 못하시냐, 비키라고. 윤덕영이 고종을 찾아갑니다.
협박을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왕실에 있는 재산들 있잖아요. 뭐 금고 같은 거 딱 빨간 딱지를 붙여. 상궁도 협박해요. 이거 내 빨간 딱지 붙인 거 떼면 너도 가.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도 있었어요. 자, 이제 돈줄도 맡기셨는데 이래도 안 가실 거냐? 안 간다! 못 간다! 해요. 그래? 이제 뭐 하냐면 고종의 옛날 여자 문제를 건드려요. 내가 이 여자 문제 다 폭로를 해버릴까요? 고종도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난 절대 못 간다. 그 대신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윤치호라고 정말 악덕 친일파예요. 윤치호조차 이런 말 했어요. 저 윤덕영의 친일은 묘사할 영어 단어가 없다. 지도 친일파면서 혀를 내둘렸을 정도로의 최악의 친일파가 윤덕영.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이완용을 더 많이 알아요? 이완용은 앞에 나서길 좋아했어요. 약간 쇼맨십. 윤덕영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제가 하기 좀 그렇지만 실소파. 돈은 챙기고 띵까띵까 파티만 하겠다. 지금 해맞이 고개 거의 다 왔습니다. 벽수산장은 언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벽수산장 안에 있어요 지금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통일시장 기름떡볶이 먹고 나오자마자부터 여기까지. 여기 산책댁인데요? 여기도 다 벽수산장 권역 아니에요 지금요. 정말 열받는 포인트가 이거라니까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 경복궁 아니에요? 경복궁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불경한 일이거든요. 왕이 사는 궁궐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 위에서 벽수산장이라는 조선의 아방궁을 지어놓고 산수 좋은 명당자리를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의 은사금으로 꿀꺽했답니다. 집은 어디 있어요? 아, 집은 현재는 없습니다. 흔적이요? 아까 봤잖아요. 안 물어보시길래 지나왔는데 오마이갓. 내려오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등산 두 번 하냐. 여기서 잠깐 스탑. 벽수산장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도상 봤을 때 이 정도의 벽수산장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정되는 곳이 여기 있거든요. 참 명당이에요. 저기 좀 인왕산 자락 보이시죠? 여기다가 딱 자기 산장을 지은 거예요. 참고로 벽수는 이제 윤덕영 자기의 호예요. 호. 지금 내려오는 여기도 다 그러면 그럼요. 아니 아까 여기 지나왔는데 눈치 못 채셨어 진짜. 자 잠깐 스탑. 거기서 작가님 입장에서는 좌향좌 앞에 뭐가 보여요? 돌. 이거 아까 못 보셨어 이거. 차렷! 뒤로 돌아! 뭐가 보여요? 돌! 이게 딱 그 벽수산장 정문 흔적이에요. 여기서 일로 와보세요. 자, 당신이 동아일보의 기사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거든요. 여기서 본 벽수산장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한번 그 사진을 보시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문이 여긴데 집은 저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걸어서는 들어가기 힘들고 여기서 차 타고 싹 타고 저 위에 있는 벽수산장에 파티를 하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 벽도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 아, 이게 뭐냐면 벽수산장이 66년도 이제 화재가 난 다음에 73년도에 철거되었으니까 그 몇 년 사이에 그냥 폐허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주민들도조차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벽수산장의 흔적이 좀 더 남아있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대박! 진짜 모르셨어 저거? 나 진짜 몰랐어. 대박 떴어. 리얼. 텔레비에서 많이 뵌 분이 와서가지고. 아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벽수산장 여기 옛날에 있었던 네. 그 얘기하러 왔는데요. 혹시 옥인동 주민이시죠? 주민은 아니고요. 네. 주민보다 더한 사람이죠. 어이구, 옥인동 역사 문화형 코디네이터. 제대로. 아니, 선생님. 나오시고 올라가시죠. 여기 역사는 제가 꽉 잡고 있어요. 전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 얘기 듣고 하시죠. 가시죠, 그럼. 대박.
옛날에 벽수산장 있을 적에 벽수산장 네. 여기가 벽수산장이에요. 요 자리가요? 요 위에 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난간이 있었어요. 저게 흔적이 여기에요. 어떤 게요? 여기 난간석이 아 이거요? 이거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필지가 떨어져 있어요. 아 이게 다리에 그 다리 네. 다리 밑으로 개천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 밑으로 개천 지나가고 와 진짜 그럼 경치는 죽였겠네요 여기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옥류동 천이에요. 옥류동 천자가 무슨 천자인지 아시죠? 하늘 천자예요. 그래. 정말 하늘과같이 그런 아름다운 곳이다. 네, 그렇죠. 아... 한자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이것도 시작석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제 때 흔적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이 집에서 벽으로 쓱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근처에 그 첩의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첩이요. 이 시각 들어가서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열쇠 내가 갖고 있어요. 우와! 대박! 이 시각 들어가기 힘들어요. 다른 방송에서는 여기 그냥 밖에서만 찍고 그렇죠. 가요. 아, 못 들어가고. 방송 최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어, 떨려. 들어오세요. 와! 여긴 지금 누가 사시나요? 아, 안 삽니다. 그러니까 문을 안 닫았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 쓰러져가는 뭐 폐가처럼 됐지만 첩이 살았을 때는 꽤 괜찮은 집이었었죠? 아, 그럼요. 이 집도 도편수가 진 집이거든요. 공은 지금 도편수가 네. 도편수가 짓게 일거리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도경이가 야 집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진 거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저 앞에서 당근을 궁궐 형식으로 다. 또 지붕 부분이 저기 일반 그런 간혹 형태가 아니라 정말 궁궐 형태네요. 네. 여기 사시는 분들 옥인동 주민들 분들도 여기 벽수산장 있었다는 건 많이 아시나요? 나 오래된 분은 알아요. 근데 젊은 분들은 여기 서촌 뭐 네, 통일시장 그... 놀러 오시는 분들은. 모르죠. 아... 벽수산장 저 밑에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송석원 거기에 글씨가 거기 있고 어, 거기 있죠, 사람들은 네. 거기가 그런 줄 알아요. 사람 이름으로 알더라고요. 송석원 씨라고. 그렇죠. 유명하죠. 송석원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고 정말. 종로구립 박노수 미술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윤덕영의 딸의 집이었어요. 윤덕영이 아무리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딸 바보였거든요. 딸한테도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집을 지어줬습니다. 이건 꼭 중요해요. 박노수 화백과 윤덕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의 집을 인수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을 닫아버렸네요. 아유, 안타깝네요. 여기 와야 되는데 진짜. 어우 열불나. 어우 열받아. 지금 체감온도 영하 10도거든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정도로 열받는다 이거죠 이거. 윤덕영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한번 썰을 풀어드렸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서촌이 우리나라 최악의 매국노의 그런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서촌에 오시면은 관광도 하시고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윤덕영과 벽수산장의 흔적도 한번 둘러보시면은 열받는다니까요. 아유 열받는 투어는 여기서 끝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알겠습니다.